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요즘 들어서 리얼 리뷰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보니까 정말 똑같은 제품으로 메시지가 많이 와 있는 제품이 있었어요. 형 이거 계란 안 깨진대. JJ 오빠 이거 계란 안 깨진대요. 계란 사왔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무게 분산이 엄청나게 잘 돼서 계란을 올려놓고 깔고 앉아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바로 그 제품, 바디보감의 애플 쿠션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메시지 아주 잘 봤습니다. 참 광고를 보는데 이거는 광고가 거의 뭐 역대급 어그로로 거의 모든 요소들을 다 때려 넣었다 라고 할 수 있는 방석이었는데, 일단은 뭐 차로 깔고 뭉개도 복원력이 엄청나서 빠르게 복원이 되고, 그리고 투명한 호스를 위에다가 올려놓고 액체를 흘려 보내는데 일반 방석에서는 액체가 흘러가지 않지만 요거는 무게 분산이 잘 되기 때문에 물이 그대로 잘 흘러가고, 그리고 열 화상 카메라로 또 일반 방석이랑 비교를 하니까 무게 분산이 엄청나게 잘 돼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이게 웬걸 그냥 생 계란을 이 위에다가 두 개 이렇게 딱딱 올려놓고서 건장한 성인 남성이 딱 앉았는데 앉았다 일어나고 멀쩡하고 계란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고. 계란이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고. 깨지잖아요. 계란이 안 깨진대. 지금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은 요거를 열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커버를 잘 벗겨서 일반 메모리폼처럼 이렇게 눌려있으면 그 모양을 살짝 기억했다가 복원이 되는 게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단단해요. 그냥 이렇게 눌러도 바로 그냥 뿅 하고 펴지는. 그러니까 만졌을 때의 느낌은 메모리폼과 비슷하지만 이렇게 탄성 자체는 엄청나게 짱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실험, 자동차 바퀴 실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일반 메모리폼 방석부터 한번 차 바퀴에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타이어 자국이 나긴 했는데, 그러니까 타이어가 더러워서 자국이 난 거지 타이어 때문에 모양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일반 메모리폼도요 복원이 다 됐어요. 그대로예요. 광고에서 차 바퀴로 요게 깔렸을 때는 뭔가 조금 우들두들한 굴곡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실제로 해본 결과는 더러운 자국이 남는 거지 모양은 그대로다. 자 그렇다면 애플 쿠션은 어떨까요? 해보겠습니다. 네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타이어 자국이 나왔어요. 근데 모양은 뭐 멀쩡합니다잉.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애플 쿠션 역시 타이어의 그 더러운 자국들은 당연히 남죠. 네 그리고 메모리폼, 광고에서는 이 메모리폼이 복원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연출이 됐지만 타이어 자국만 남아있을 뿐 모양에는 전혀 이상이 없이 복원이 됐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호스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광고에서 보면은 방석 위에다가 호스를 깔고 앉아서 액체가 호스를 타고 통과를 하는데, 일반 방석에 앉을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서 호스 안에 액체가 통과를 하다가 막혀버리지만 여기에는 애플 쿠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광고인데, 일단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서 제가 한번 입으로 흡입을 해서 파워에이드를 한번 먹어볼게요. 첫 번째는 일반 방석 위에다가 호스를 딱 깔고 이대로 깔고 앉습니다.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빨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광고에서 본 것처럼 되면요. 자 한번 해볼게요. 통과 잘 되는데요. 아 시원하다. 내가 산 거는 일반 메모리폼인데 이게 엄청나게 혁신적인 방석이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야 9,000원짜리 홈플러스 방석, 무게 중심이 아주 잘 잡혀있는 아주 엄청난 방석이었네요. 자 그렇다면 이 방석을 애플 쿠션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되겠죠. 일반 게 됐는데 뭐 애플 쿠션 안 되겠어요? 광고대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별로 신기하진 않지만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단단한 호스를 사왔다고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고무 호스예요. 이거 누르면 찌그러지는 거 이렇게. 네, 광고에서도 사용한 호스가 아마도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실험은 열 화상 카메라 실험입니다. 참, 제가 리얼 리뷰하려고 별걸 다 샀습니다. 자, 앞으로 이걸 써먹을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물체에 열을 감지해주는 카메라예요. 지금 저희 집 바닥에 지금 난방을 켜놔서 바닥이 따뜻하고 의자가 이렇게 차갑고 뒤에 소파도 차갑고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네, 제 손이 주변의 온도보다 확실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감지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방석이거든요? 그냥 푸른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광고에서 보니까 여기는 열 화상 카메라로 일반 방석이랑 애플 쿠션을 안고 일어나서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일반 쿠션은 무게 분산이 잘 되지 않아서 한쪽으로 쏠리는 온도가 여기에 잡히지만 이 애플 쿠션은 무게 분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양쪽이 비슷하게 잡히는 걸 볼 수가 있다고. 자, 여러분 일단은 동일하게 한 3분 정도씩 앉아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3분 완료! 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열 화상 카메라. 지금 방석을 찍고 있는데 요거를 캡처를 따볼게요. 그러니까 광고에서처럼 완전히 한쪽으로 쏠리진 않았어요. 제 왼쪽 다리가 살짝 더 살짝 아주 살짝 너무 미미한 차인데 근데 거의 비슷한데요? 자, 그렇다면 애플 쿠션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캡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얘도 왼쪽이 조금 더 빨간데요? You what? 아니 보세요 여러분, 캡처 뜬 사진 왼쪽이 조금 더 빨개요. 아까 일반적인 메모리폼 방석과 전혀 차이가 없다. 왜 그러지? 이것도 그렇고 메모리폼 방석도 그렇고 제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리긴 했나봐요. 아니 근데 이게 일반 메모리폼 방석이랑 무게 분산을 뭐 잘 해... 아주 편안한 플러스 그냥 방석 리뷰였습니다. 자, 여러분 대망의 마지막 실험입니다. 아니 위에다가 계란을 올려놓고 앉아도 안 깨진다는데 광고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는 요거 커버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커버를 잘 벗겨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한 요 위치쯤에 계란이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세로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렇게 놓고 깔고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계란이 안 깨졌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계란을 깔고 앉았는데 계란이 안 깨진다. 오! 여러분 제가 무게를 실었는데도 진짜로 안 깨져요. 요번 거는 진짜 안 깨진다. 안 깨졌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냥 무게를 완전히 그냥 실어볼게요. 이렇게 안 깨져요. 진짜로 안 깨진다. 그냥 진짜 안 깨졌어요 여러분. 진짜로 안 깨졌어요. 아니 다른 실험은 다 뭔가 조금 이게 조작의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왔는데 요거는 진짜예요. 계란이 안 깨지네. 네, 여러분들도 저도 다 깨지는 걸 예상했겠지만 안 깨집니다. 아니 이거는 계란이 좀 깨져야 아이씨 하면서 화도 내고 그래야지 좀 재밌는 각이 나오는데 웬일이야. 진짜로 안 깨진데. 계란이 안 깨지네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특이한 제품이에요. 아니 계란 실험 말고 다른 실험 같은 뭔가 진짜로 필요할 것 같은 기능들에 대해서는 뭐 별로였는데 쓰잘데기 없는 계란 안 깨지는 거는 안 깨지네 진짜. 뭐지? 계란 안 깨지는 요 쓰잘데기 없는 요런 것만 잘 돼? 그래도 방석이 계속 앉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잠깐 앉아보고 그거 소감 얘기하고 리뷰를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편집을 하면서 하루에 못해도 6-7시간 이상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3일 정도 사용을 해보고 후기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일 동안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 뭐 그 정도 방석을 사용을 해봤는데 오랜 시간 동안 깔고 앉았던 방석임에도 불구하고
모양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만큼 튼튼하긴 하고요. 그리고 이게 말랑말랑하긴 하지만 일반 메모리 폼에 비해서는 뭔가 움푹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서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지 제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딱 앉았을 때 자꾸만 내가 뭔가를 깔고 앉았다는 걸 의식을 하게 돼가지고 평상시보다는 그래도 자세가 조금 더 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반 메모리폼 방석 만원 미만에 구할 수 있고요. 요 방석 34,000원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요거랑 비슷한 모양의 방석들이 엄청나게 많고 3만원 초반대에서도 그리고 2만원대에도 구할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뭐 요정도 가격이면 그렇게 엄청나게 비싼 편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요거보다 더 비싼 것도 보긴 했으니까 결론은 일반 방석을 쓰는 것보다는 기분 탓인지 과학적 근거 때문인 건지 확실히 자세를 의식해서 허리가 조금 펴지긴 한다. 하지만 34,000원의 가격은 결코 싼 가격이 아니므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있는 방석들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진 않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